자, 오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랑 블러드에이지라는 게임 해볼 건데요. 중세시대의 매력이 물씬 묻어있는 RPG 게임입니다. 모바일 RPG 게임이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종족을 골라요. 종족을 고르는데 인간, 엘프, 드워프 세 가지가 있는데 엘프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몇 킬로 가야 돼? 인간 역해로 그냥 갈게요. 아, 인간이 조금 전사 느낌이네. 이건 너무 전사 같고. 네, 요 정도 느낌으로 갈게요. 뭐가 있네요. 자, 오늘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소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전해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히어로를 선택하세요.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요거 이제 방치형 RPG네요. 그러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쭉 갈게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쭉쭉 가야 되네. 일단 드는 기분은 그래픽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분위기가 난다. 종족도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쩌리들을 키우지만 이따가 이제 조금 높은 등급의 캐릭터들을 키우고 그리고 뽑고 할 때 이런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쭉쭉 미는 게 방법이에요. 다시 다 도전 출발. 이따가 결혼 시스템 이런 거를 좀 진중하게 봐야겠어. 그래픽은 진짜 최고다. 도전. 아, 이게 뽑기를 해야 되는데 뭐 반지의 장 보는 것 같아. 보는 맛이 좀 있거든요. 어, 얘 얻은 건가? 준 거야? 선물이야? 오, 나왔다. 오, 에픽. 그치, 이제 이런 애가 나오면 이제 할만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전예약 보상으로 많이 주는데? 와, 이거 처음에 괜찮긴 한데요, 여러분? 초반에 주는 보상이 좋으면 이거 할만하다고. 히어로 뽑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아이씨. 그럼 이 친구들 레벨을 좀 올려놓읍시다. 5까지. 파트너? 0. 아, 근데 내가 역캐잖아. 아, 나 남캐로 할걸 그냥. 아, 남캐로 해서 결혼을 해야 좀 찐인데 역캐로 해서 남편을 골라야 되니까. 자, 일단은 시키는 대로 좀 갈게요. 자, 모드가 이제 하나씩 좀 열리고 있어요. 자, 일단 탐험. 탐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친구를 얻는군요. 도전 덴벼라이. 자, 2배속도 열렸어요. 아, 자,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빨리 결혼이 열려야 돼. 너무 궁금해, 결혼이 뭔지. 이번에는 조금 바꿔볼게요. 오, 이제 좀 사이즈 나오죠. 이렇게 도전해볼게요. 전투력이 조금 이제 압도적이죠. 저도 종족 합성이 기대되면 나머지는 많이 보던 거지만 결혼 시스템이 엄청 기대가 된다고요. 이거를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질질 끄는 느낌 이런 게 있으면은 하면서도 되게 답답한데 초반에 그래도 주는 영웅들이 어느 정도 확률도 높고 잘 뽑히니까 에픽 달고도 그냥 초반부가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 아주 마음에 들죠. 아주 쑥쑥 잘 밀려요. 하트 열렸다. 이건 것 같아.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 오, 이렇게 컸어. 생각 잘해야겠네. 여기에 이제 고르는 거 아니야. 얘랑 한번 해볼까? 나왔다. 아, 얘도 일반이네. 구해야 할 수 있네. 아, 근데 이게 이런 애들한테 구해하면 안 돼. 좀 빡센 애들한테 구해야지. 그래, 이런 애들이랑 구애를 해야 한 요 정도는 해야 인물이 나오겠네. 그치? 요 정도는 해야 결혼했을 때 인물이 좀 제대로 나오겠어. 결혼 시스템 미쳤어. 이제 여기서 이제 2성짜리들 말고 이제 3성짜리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 친구와 한번 사랑을 나눠볼게요. 구애 한번 해보고요. 네가 나한테 구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자식아, 너도 사실 마음에 드는 비주얼은 아니야. 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 또 일반이네. 너와는 애를 일반 3성 고용도 했고 세금 징수. 와, 세금도 얻을 수 있어. 아, 이게 전반적인 되게 뭐랄까 이 마을 운영도 하네. 같이 하네. 히어로 레벨업. 한 명 레벨 몇을 만들라고? 20을 만들라고? 빡세긴 한데. 자, 레벨 20 만들었어요. 스테이지를 조금 더 밀어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지금 무과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밀린다고. 그럼 진짜 잘 되는구나. 그치? 근데 게임이 지루한 구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드들이 계속 열려. 근데 이 모드가 뭐 그냥 막 또 막 던전이다 뭐 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아까 본 것처럼 뭐 파트너 계승자 막 이런 게 열리니까 재밌네요. 한번 일단 밀리는 데까지 계속 밀어볼까? 진짜 뭔가 반지의 제왕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잘 먹어주지. 자동 도전 계속하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자. 1-1까지 가야 이게 자동 도전이 된다.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은 20대에서 40대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자동 도전으로 가면 내가 갈 수 있는 이제 그 구간까지 이제 쭉쭉 갈 거 아니야? 회장도 한번 가볼까요? 어, 요건 PVP네요. 가볼게요. 첫 상대라 그러겠지. 니네가 지금 나한테 되겠니? 안 되지.
PVP도 있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 아, 랭킹도 열렸네. 원로원도 열렸고. 와,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큰 왕국을 플레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3-20을 완료하면은 결혼이 열려. 이 결혼을 하는 게 찐이네. 아까 그거는 파트너일 뿐이야. 아까 그건 파트너일 뿐이었어. 이렇게 연애관을 꼬아놓다니. 일단 저기까지 가려면은 저희가 빠르게 저걸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게 키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죠? 여기 위에 키 숫자로 나오잖아. 키를 한번 가는 게 낫겠죠? Let's go! 한국 스타일의 신하들 영웅이라 그랬거든. 나오면 대박. 화려하게 나왔는데. 너는 뭐냐? 일반이냐? 뭐냐? 오, 뭐. 오, 신화 나왔다! 오, 역시 왜 이래? 나온 때깔이 달랐어. 뭐야? 얘 전설이야? 전설, 그래. 와, 씨, 이제 뭔가 풀린 것 같은데. 와, 이제 진짜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따 2700개 나오면 한 번 더 돌린다. 룬은 뭐야? 8-1까지 가야 되는 룬까지 나면 또 심문해요. 그러니까 이 왕국 자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소통. 최대한 소통을 해주자. 퀘스트만 따라가도 게임은 슬슬 잘 풀립니다. 이제는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장난 아니겠다. 와, 전투력 6만이에요. 6만. 그냥 쭉쭉 가요. 게임이 생각보다 혜자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게임 1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 표정을 보면 억팬이 안 나와요. 하비 채널 많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게임이 재밌어요. 묵직하고 보는 맛도 있고 그래픽 좋고 그리고 모드가 그냥 이렇게 스테이지 쭉쭉 밀고 막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는 파트너의 계승자 이제 조금 더 하면 결혼까지 나오는데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하다 보면 욕심이 좀 나네요. 플레이에 재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재미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래픽 진짜 좋고 그리고 내가 무과금인데도 지금 굉장히 뭐 신화 전설 캐릭터를 5개로 풀스택으로 지금 가는 게 진짜 좀 대단하고 그러니까 무과금 소과금도 충분히 즐기실 만한 게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게임 같아요. 이렇게 고퀄리티의 모바일 RPG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다. 블러드 에이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왕실 연회장. 아, 내 히어로 둘을 결혼시키는 거야? 야, 씨, 개쩐데. 결혼시키는데. 일단은 내가 메인으로 쓰는 캐릭터는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메인으로 쓰지 않는 캐릭터. 내가 이제 사용했던 캐릭터들을 여기 놓으면 될 것 같아. 얘랑 얘랑 놓고, 결혼시켜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애기가 나와서, 결혼을 해요. 이렇게 애기가 나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무모함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내가 어느 정도 사용했던 그 이제 히어로들을 결혼시켜갖고 더 좋은 캐릭터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신기하네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혼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은 게임이다. 우리가 아는 그런 모바일 RPG 게임이 아니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뭐 파트너 그리고 계승자 그리고 결혼까지. 그래서 게임만 그냥 무지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흥미롭게 이거 좀 신선한데?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저한테는 충분히 기대 이상인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금하지 않아도 보시면 요 정도 신화 2개 전설 4개를 먹고 네,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스테이지까지는 충분히 잘 밀렸고요. 네, 오늘의 방송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블러드 에이지 추천해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